친구랑 성태랑 같이 게임하고 네. 막 이렇게 새벽마다 이러고 있어. 그럼 난 귀여워가지고 들어가고 뭐하냐 하고 한마디씩 하는데 낮에 소룡이가 또 너 그냥 자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갖고 네 잠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아 진짜로? 너랑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나 그래가지고 소룡이한테 가서 말을 붙였지. 디코에서 야 소룡아 뭐하냐 낮에 너 지금 뭐하냐? 그냥 있다 씨발 새끼야 이러더라고. 근데 야 여기 철구 자고 있는데? 철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있어? 아 그냥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더라고. 아유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아니 여러분들 이거 비글즈가 소룡에 빠지더라도 어차피 가까이 사니까 콘텐츠도 같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글즈에서만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한번 했던 거는 번복할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소룡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청자수 많이 늘리고 네. 그때 나중에 예, 보란 듯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보여주면 되죠. 예, 그러면 되지. 나도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하나하나 뭐 사람 감정에 제가 이입해버리면 이게 여러분들 쿠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컨텐츠 상황에 따라서 왜 이래. 잠시만요. 대기 아니에요, 대기. 좀만 있어 풀릴 거야. 말은 나오고 있을걸? 상황에 따라서 저도 누구와 한 명은 여러분들 이거는 버린다는 계란보다 여러분들 대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잔하자 한주 없이 그래도 한잔하자 한잔하자. 그런가? 예 열심히 해가지고 식량 늘리면 돼. 아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 개새끼야 혼 줍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소름이 너 왜 이렇게 훈 주고 있냐. 그래 고맙다. 한잔 줘라. 소름도 비글즈 들어오면서 진짜 막 힘들었지 않았어? 뭔가 정신적인 게 힘든 게 존나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비글즈라는 우리가 일단 얼마나 했지? 못해도 11월 8월 달? 8월 말 그때 생각난다. 9월달 예전에 소룡이랑 진국이랑 딱 둘이 남아가지고 있었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소룡이랑 그때 나랑 뭔가 좀 눈이 맞았었어. 아, 기억나지? 그러면서 시발려나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난 철구가 왜 좋아하는지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인상도 험하게 생겨가지고 사실 소룡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좋게 안 봤었어. 네네. 근데 시발려나 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룡이한테 야 시발려나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한 마디가 진짜 너무 빵 터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엊그제 같네 진짜. 한잔 합시다. 짠. 감사합니다. 아 흉가는 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기왕 이철민의 철구에 넘어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도? 막 부담감 같은 거 있었어? 일단 부담감은 많았죠. 왜냐하면 100명 보고 뭐 1000명 보는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몇만 명 앞에 서니까 발발발 떨었어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맥주를 마신다든지 핫식스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담배를 핀다든지 그랬었어요. 술 먹고 방송했었구나. 너무 긴장이 되니까 왜냐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못하겠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100명 앞에서 하다가 진짜로 그러니까 얘도 부담감이 장난 아니었을 거야. 보니까 그 시발연을 하면 처음에 오디션 때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안 된다는 마인드로 내가 볼 때 와가지고 완전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때는 감박관념 엄청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자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막 이제 예전에 그 텐션이 아 이거 시발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발연아가 눈치를 보면서 시발연을 내뱉고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백개팽가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랬던 거 같아. 상마마 이렇게 되면 재떨이한 게 좀 가와라 좀. 저기 있네. 여기 있다. 아, 두 개 좋네. 그만해 이제. 방송도 잘 끝나고 했는데.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면 이렇게 가짜부치 지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소름이 뭐. 저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소룡이는 뭐 이제 뭐 어떻게 방송할 거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또 마이너즈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마이너즈를 이제 3주간 쉬고 비글즈도 이제 쉬고 했을 때 혼자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3주 동안 우리 모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아 난 진짜 재능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그때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조금 유다 형한테 조언도 구하고
했었는데 작업. 근데 난 솔직히 말할게, 유나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 아 근데 뭐 형님한테 좋은 거 하면 답을 안 하시잖아. 아 네가 전화해가지고 뭐 고민 있습니다 하면 내가 받아주지. 아. 어 네가 항상 형님 뭐 하세요 그냥 그것만 말하니까 네가 고민 같은 게 없는 줄 알았지. 나가 이 씨발 새끼야. 기노다 말아. 저 새끼 강티 시키세요. 기노다 여러분 까지 마세요. 네 까지 마시고. 그럼 소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노다나 나나 같은 예. 수장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라면서 고마워했을 거야 맞지? 예,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데 온 것도 꿈이고 솔직히 로또 1등 당첨돼도 이런데 못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여기 비글즈를 처음에 신청한 게 집이 가깝고 그리고 제 저는 데려온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저녁에 방송한다고 저녁에 치킨 먹방 한다고 100개짜리 받고 싶어서 치킨 먹방 합니다 홍보하러 왔는데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되고 나서도 조금 너무 의아한 그때 되게 조금 아 나는 안 나는 그게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 생각을 했었죠. 아니 씨발 왜 이렇게 근데 너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얘 태도는. 아니야 처음 봤을 때랑 좀 달라. 그때 좀 기고만장했었나? 아니 근데 코트 형님 말이 맞는 게 코트 형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너는 그 너무 낮추고 그런다고 똑같다고. 너무 좆밥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소룡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뭐 가는 김에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룡이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룡이랑도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게 어쩌면 나야. 맞죠. 그래가지고 소룡이가 원래 다른 형들한테 말을 못 붙여. 근데 나한테는 항상 와가지고 옆에 와서 아 형님 이번에 이런 일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 들어주고 많이 했었거든. 네. 근데 제가 왜 그랬었냐면 제가 방송이 잘 됐었을지도 있었는데 거만함 때문에 망했어요. 아 내가 제일 잘나가. 네가 거만했다고? 옛날에 철구 형이 맨 처음에 도와주신 적 있어요. 5, 6년 전에. 그때 제가 잘 됐었거든요. 그때 거만함 때문에 망했었어요. 그 뒤로 망하고 아 나는 이제 방송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김유다 형 만나고 그 뒤로 김유다 형이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소룡아. 네. 나 결심을 쓴 이유는 내가 그때 이소룡을 이겨라 할 때지. 네네. 그때 보면서 아 얘는 보라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쓸데없는 풍에 의존하면서 뭔가 잔풍에 의존하면서 뭔가 역량 안 올리고 왜냐면 차이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보라를 하면서 뭐 보라가 끝나고 뭔가 축하봉을 받잖아. 네네. 열심히 누가 봐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한 댓글을 팬들이 쏴주는 거고. 근데 소룡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보여. 뭔가 이걸로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한다는 느낌. 약간 방송을 즐기는 느낌 아니라 생업처럼 해. 아, 생업처럼. 아,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볼 때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답이 없다 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는 솔직히 너가 제일 재밌다 역캠 옆이거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게 웃긴 소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순이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아 언젠가는 남순이도 역캠 앞방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진짜 뭐 큰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장 남순이가 잘하는 역캠 앞방이야. 자기만 나도 단점이 나 역캠 앞방 못해. 남순이 역캠 앞방 잘해. 그렇지 각자 잘하는 게 잘하는 있어. 게 있어.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 근데 너는 잘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풍선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생업처럼 어쩔 수 없이 스타를 하면서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예. 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 특이한 케이스긴 해. 왜냐면은 우리는 비글즈 하고 나면 다 각자 개인 방송으로 또 하면서 릴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다시 마이너즈라는 둥지로 돌아가서 그들과 또 합을 맞춰야 되고 두 집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얘도 부담스러웠던 게 있긴 있었을 거야.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 제목에다 비글즈를 한 번도 거의 넣은 적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이게 뭐 제가 솔직히 피해가 될까봐 형님들한테. 아니 왜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 피해가 된다고? 왜냐면 시청자가 안 보는데 비글즈를 넣으면은 어찌 보면 비글즈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넣은 적이 없는데 좀 그런 거부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소룡이가 눈치를 좀 너무 많이 보긴 했지. 어때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좀 크고 조금 그런 게 좀 컸어요 저는. 근데 전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제일 문제가 뭐냐? 솔직히 내가 방송을 하면서 한 번씩 진짜 형도 느끼겠지만 한 번씩 이때 타이밍 중에 소리가 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내 방송에도. 내가 솔방을 할 때 근데도 일단 내가 불러야지만 너는 오는 스타일이야. 처음에는 맞잖아. 이게 몇 번 갔었는데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때 난 정말 좋아. 도시락 너 해가지고 삼겹살 왔으니까 그때 진짜 나 그때 좋았거든. 아, 네. 왜냐면 진짜 적절한 타이밍 때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줘. 그때 시청자 펑팅이 되고 어떤 유튜브도 잡고 난 정말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아, 너도 몇 번은 솔직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나도 초보 개인 솔방 보면서 뭔가 여기 소룡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이거 딱 여자 지문 딱 열면 야 이 씨발년아 방송 족같이 하려면 딱 들어와가지고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것도 나는 약간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얘 입장에서도 그게 힘든 게 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도시락 때도 부르지 않았는데 왔어. 그거는 이제 소룡이가 좀 많이 푸시를 받았어 시청자들한테. 야 지금이야. 그러면 무조건 가라. 이런 게 좀 있었었지.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근데 제가 뭐 어찌 보면은 그냥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거만한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 나는 요 정도까지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야 많이 근데 했고. 너는 네 한계를 저거 그렇게 정해놓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가 잠깐만 콜라라도 좀 갖다 주라. 화났어요 저 부시? 아니야 벌써 얼굴 빨개지셨네. 근데 나는 진짜 너 방송 인생에서 다시는 이제 오기가 힘든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나도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 네네네. 이런 사실 그 좋은 형들한테서 좋은 영향을 또 너도 많이 네, 받았잖아. 많이 받았죠. 엄청난 양분이 될 거야 얘 방송 인생에. 왜냐면 비글즈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새끼가 아까 방송을 점내만에 그딴 얘기하고 있어. 아니 뭐 근데 조금 혼자 좀 고민이 좀 많아서 비글즈를 요즘 엄청 고민이 많나 봐. 그래서 아 형 저 방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향 내려갈까요? 하면서 약간 아니 왜? 아니 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그냥 제가 혼자서 뭐 노트에서 적어서 해보는데 어렵더라고요. 메모장에서 혼자 적어보고 해보는데 근데 BJ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벌기 쉬운 직장도 없어. 아 뭐 그거는 맞죠. 왜냐면 시청자 수만 있으면 정말 돈 벌기 쉬운 직장이야. 근데 네가 여기서 적고 뭐 나가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좀 한계치를 정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제 스스로 좀 부닥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좋은 얘기만 하자. 그래도 이제 뭐 얘가 알아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고 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또 뭐 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각자 또 돌아가면은. 계속 비글즈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 아, 이렇게 맛방으로 좀 해라. 맞아. 아, 응찌리랑 하는 거 괜찮더만. 아, 응찌리 씨. 낮에. 난 그게 진짜 재밌어. 나 소름이 방송 볼 때가 뭐 스타일 때도 아니고 마이너즈 할 때도 난 제일 볼 때가 아이고 백구이 감사드립니다. 난 이렇게 맛방 할 때. 난 그때만 봐요. 아 그래요? 예. 네. 여자분들이랑 뭐 최대한 잘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나린이 그 친구랑도 했었고 네. 여자분들 아 근데 여자분들이 하면 방송이 끝나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송 끝나면 이제 술을 먹잖아요. 아니 그게 왜 부끄럽냐고. 아니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진짜로 인사만 하고 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뭔가 그 여자랑 있는 게 제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부끄러워요. 그 상황이 조금 부끄러워서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인으로 다가야 되는데 사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이게 찐따특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 성격 못 거쳐. 나도 그래서 여자 여캠이랑 이렇게 합방 끝나고 나면은 물어봐. 뭐라고요? 자고 갈래? 이렇게 물어봐. 아 그래. 나도 자고 간대. 그럼 자라고 해요. 어 그래. 그래. 빤빤이 자면 되지. 그렇지. 그래. 아 그런 그 화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 새끼야. 야 시발이야 그건 범죄고 이 개새끼야. 뭐가 이 개새끼야. 아니, 내가 뭐 결혼했냐 옆자리에서 아까 아까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럼 자고 갈래. 그런 거지. 상남자지. 아니요 오빠 저는 그럴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 그래 들어가라 이러고 그래. 연륜이 있네. 담당이 있네. 이 형은 이제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저가 조금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좀 그만 씨발이잖아. 그만 좀 해라. 너도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고 가라지. 아니 이 형은 자고 가라. 개같은년아 씨발년아. 이 형도 여자랑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끄러움 많아요 보니까. 아 나는 방송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웃기긴 했어. 우리 우산 뮤비 촬영할 때 있잖아. 네. 거기 그 픽시라고 그 걸그룹 지금 데뷔했거든. 아 진짜로? 그 친구 데뷔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잘 나가 픽시.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연습생 시절 때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철구가 괜히 그냥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찌라면서 아, 그때 어. 이 형도 여자만 웃기고. 있으면 환장을 해. 어. 아 그래 여러분 아 그거는 왜냐면 너무 이쁘시니까. 거기가 이제 브랜뉴뮤직 바로 옆에 있는 그 기획사였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 촬영한 곳이. 내일 또 방송에 선호가? 아 뭐 어 또 뭐 모르겠습니다. 너 한 달에 푸스 얼마나 나오냐? 저는 뭐 10만 개 이상 봤습니다. 그러면 잘 보내. 아, 네네네 많이 봤죠. 어, 많이 10만 보내. 개 이상? 10만 개 이상 네. 많이 보내. 그런 새끼가 뭐 방송을 접내만 해 그런 아, 그래. 얘기야? 그래. 근데 뭐 방송 접나라기보다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역량이 못 미치니까 몇천 명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아니 근데 난 이 새끼 월천은 찍네. 아 나 진짜 이 새끼가 왜냐면 니가 쓴 마인드는 뭔지 알아? 한번 진짜 매일 초미에서 찍었다가 약간 날아간 사람들이 약간 이런 감박관념이 있어. 너는 아주 씨 올라왔고 이런데 왜 이런 망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몇천 명을 못 찍는데 그 시청자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맞추. 아니 얘는 진짜 시사는 것도 해보고 아무거나 다 해볼 그런 단계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뭐 아니 그러니까. 시발이라,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뭐 만 명을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난 그 정도 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네가 추진력이 존나 없어. 아, 그건 맞죠. 추진력이 없어. 뭔가 생각만 막 해볼까요? 아, 어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은 안 돼. 그게 너 있다 이거지. 추진력이 없어요. 나요? 살을 안 빼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맞지. 형. 너도 씨발 살 빼라 살 빼라. 네가 할 말은 아니다. 씨발 나보다 똥땡인 새끼인데. 어. 네가 할 말은 아니라고. 똥땡인데 이제 뭐 추진력도 놓치고 있네. 네가 추진력을 논하기에는 너부터가 잘해야 돼. 어? 너부터 나 좀 잘해. 아니 뭐 난 이 형이 예? 어떤 부분 잘할까요? 아니 방송은 잘하는데 네. 아니 추진력이 없다고 너도. 어떤 추진력? 예? 어떤 추진력? 그걸 지금 말로 할 수는 없지. 말로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아 추진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코트 형이 개인 방송 잘하는데 이렇게 추진력이 없다. 뭐 이런 부분. 너도 합방을 안 하잖아. 나 합방?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변명이라고. 왜요? 아? 이게 변명이 아니더라. 아니 자기 입장이잖아요. 합방을 안 한 게 변명이라고.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있으니까. 차라리 합방하는 거보다 솔방으로 편하게 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야. 아잖아. 편한 것도 있지. 근데 편하자. 솔방 편하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철구 형이 말한 거 형보다 높게 있으니까 형을 약간 무시하듯이 약간 오, 그 가르쳐.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나 코트형을 봤을 때 그러는 거야. 이 형의 성격을 내가 또 옆에서 뭐 실제로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니까 그런 거지. 뭘 무시도 하냐. 아, 무시는 아닌데 할 때 형이 더 높은 거. 나는 살면서 난 BJ를 무시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언제 씨발이야 네 학구랑 무시한 적 있냐? 무시는 안 했죠. 버렸죠. 장난이 있고. 아, 네. 예준씨, 예준씨 오늘 좀 무섭네요. 눈깔이. 눈깔인데요. 왜 이렇게 무서워. 착하게 느껴. 착하게 느껴. 아, 이 새끼 아까 상마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많이 열이 올라갔어. 아니, 이 형은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벌기지. 난 뭔 소리야. 그때도 야, 제가 멈춘 게. 아, 술 약해. 근데 확실한 거. 제 소리 나한테 쳐발려서 자자. 일단 잔합시다. 야, 상마가 안주 언제 온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뭐죠? 오늘 수박빵을 미리 하려 그랬어. 내가 말했어 상마매한테. 그럼 뭐 끝나기 20분 전에는 안죽을 미리 시켜놔야지. 그게 원래 맞잖아. 아, 맞잖아 얘들아. 이거 답답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야 너 개인 솔방 너 네 방송 할 때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누구누구 있어? 너랑 상마매 딱 둘이 있냐? 한 명 더 뽑아 그냥. 아 그건 아니지. 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니가 돈 대줘 그러면. 니가 돈 대주면 안 깨. 아, 한 명 더 뽑으면 될 것 같아 왠지. 아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좀 유선이 있으니까. 또 유선이 있네. 유선이 와이스라고 그러면 안 되나? 유선이 지금 장례식장 가 있어. 어떻게 알아고 개인적인 그런 거를. 아 공지 썼으니까. 공지 봤어? 아 카톡 보지 않나요?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씨발 새끼 유선이 뽑혔다 그래. 야 철구야 진짜 유선이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하나하나 고치고치 깨우는데. 아니 유선이 너무 이뻐서. 아니 근데 네가 뭔데 이쁜다 마다 그래. 아 근데 저는 이쁘잖아. 아니 근데 저는 유선 씨가 걱정이 되는 게 네가 뭔데 걱정이 돼. 아니 근데 이렇게 네가 뭔데 우리가 아니, 걱정하는 아니, 걸 뭐라 그래.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은 혹시 또 뭔 일이 또 잠깐만 야 이 새끼 약간 좀 그러니까 바뀌었네. 뭐냐면 이 새끼 지금 저는 원래 전남친이었는데 지금 약간 포지션이 먼저 막 뭘로 바뀐 줄 알아? 친오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게 아니라 여직원인데 연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오늘 네가 네가 꽂을 수 있잖아 유선이? 뭐 꽂혀요? 예?
아 이런 새끼야. 그런 거 남의 새끼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왜 갖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씨발 내가 사장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사장인데 왜 꼬시고 말고를 왜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 연애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런 거 있어. 카페 알바가 딱 이렇게 이쁜 알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 잘하나 이렇게 딱 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막 누가 번호 달라 그래. 치근덕거려. 사장이 딱 나서서 이게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게 있지. 아 그래. 그런 거야. 근데 어. 사장이 그 결혼하시고 아이도 있는데 그거를 왜 아직? 같은 새끼가 연님도 계신데 아 야 연지님이. 끝나자. 아 술을 이거 따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팬그룹까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쉽게 쉽게. 서로 열심히 하자. 아, 야, 너 방송 안에 아무것도 못해. 아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 올라가는 거 쉽지만 내려가는 거 한순간이야. 맞아. 아 올라가는 거 어렵지만 내려가는 거 한순간이야. 맞아. 너 진짜 지금 뭐 150달이 200달이 자만하지 마. 너 진짜로 뭐 1달이 2달이 될 수도 있어. 맞습니다. 시청자한테 항상 감사해야 되고 씨발녀라. 예, 예. 네가 노력을 좀 하라고. 아, 예. 맞는 얘기야. 진짜 시청자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 아까는 여러분들 올라가는 건 어려워. 근데 내려가는 건 한 순간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니까. 맞아, 맞잖아. 맞아. 거기서 내가 정신까지 잃어버리잖아. 자신감까지 그래.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야. 순식간이야. 그래. 아 너는 근데 지금 밑바닥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 맞습니다. 내가 조를 가는 거 아닙니다. 너 밑바닥 맞아. 아, 예. 너 시청자 없어. 예. 너 좆밥이야. 예.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 씨발견아. 소룡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자체가 약간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리더십 같은 건 없어.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야 돼 개인 방송에서는. 그래야 뭐라도 좀 하고 그런데 아 그런 시원시원함이 없구나. 근데 아니, 제가 좀 그런 게 좀 심한 거 같긴 해요. 뭐 약간은 마마보이 약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긴 해요. 마마보이는 왜 나와? 그 약간 엄마가 뭐 엄마가 그 엄마가 뭐 해라 하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방송 보죠? 아니 방송은 안 보세요. 아예. 근데 왜 마마보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은 소령아 뭐 좀 해라 하면은 하는데 뭐 좀 그런 말 안 그러니까 이 새끼는 큰 손이 딱 와가지고 아. 소령아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아 할까요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야,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너가 오늘 뭘 해줘야겠다. 아 재미 없어도 뭐 어때? 실패하면 어때? 아... 오히려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거저거 시도하기 되게 좋아. 망해도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래? 어? 짝꿍 같은 애들 봐봐. 뭐라도 딱 이제 하다가 별로 막 날아 올라가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내일은 좀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일을 생각하잖아. 나는 그 얘기야. 철구랑 내랑 하는 얘기 맞지? 아닌데? 무슨 얘긴데?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술 취하셨나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야 이 예. 새끼 말 듣지 마. 이 새끼 말 하나 도움 안 되는 말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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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도움 안 된다. 너는 내 마인드 내 네 마인드를 딱 안다. 아 뭐죠? 넌 시바이어라. 예. 너 역해봐봐 3자를 찍었어. 네. 아, 오늘 좀 열심히 했네. 아, 내일은 마이너즈 스타크래프트를 일단 배부터 땡겨야겠다. 너 이런 마인드지. 맞지? 아 예. 너는 그때 3짜리 찍었으면 아 내일은 4천짜리 찍어야지. 아... 다음날은 다다음날 5천짜리 찍어야지. 다다음날은 6천짜리 찍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아 오늘 3짜리 찍었는데 많이 찍었네? 아 내일은 스타로 편하게 하면서 별풍선 보라야지. 그 마인드가 틀렸어 이 씨발년아. 아 그러니까 뭐 몇천명 찍었으면 내일은 좀 안좋아. 그래! 형님은 오늘 이 방송 왜 하시고? 어. 예?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내가 조언해 주는데 진짜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알겠습니다. 예. 아 나 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조언해 주는데 아니 야 나 소리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아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안 좋아하냐. 그래. 자, 자. 줬어 이미. 술 취했나? 이 잔 있잖아. 야 3번은 근데 안주 언제 와? 야 안주가 좀 늦네. 아 근데 말 아니 그럼 아니 이거 아니 좀만 기다 이거 한 잔만 기다리고 안주 먹고 갑시다. 예. 왜 그러지? 아 한 잔 바로 가야 되나?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방송은 접을 생각을 하지 마. 아 예.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무슨 일 있어도 이 새끼만 듣지. 되게 많으십니다. 형님 근데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안 취했는데? 흉가 안 가실라고. 아 나 흉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이 상태로 흉가를 어떻게 가요? 바로 가지. 아 이게 메이저. 모르나.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누워있고 모르지. 야 이 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흉가가 삼겹살 먹는다고? 어. 존나 맛있겠다.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아 배고파 씨발. 아 배고파 개새끼야. 같이 가자. 인정? 같이 나 삼겹살 존나 먹고 싶어 지금. 이런 즉흥적인 게 중요한 거야 인마. 그래 소로라. 아, 다 줘봐라. 어, 예. 네 형이 여기 있습니다. 예. 어. 네. 저건 너는 근데 담배 앞이고 제일 잘 먹었다. 담배를 근데 혀요. 긴장할 때. 아 긴장할 때. 얘 아까 밖에서 담배 피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때는 빕니다. 걸땀 아니야? 들어가. 걸땀 아니에요. 아니 물어볼게. 예. 만약에 네가 그래도 천달 이천달이 됐어. 예. 고정이 천달 이천달이 됐어. 예. 그러면 나 만약에 비글즈 오디션을 해 한번 보는 자리. 아 100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오디션 다시 참가하냐? 아 비즈 오디션 다시 하실 거예요 형님? 오디션? 이거는 아니지 않나? 왜 아니야? 만만하니 삼삼체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삼삼체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따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만하니 형님. 왜냐면 네가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뽑으려고 내가 졸업을 시킨 거야. 형 이거는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아니 당연히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들어오는 거는 야, 세상의 순리야. 오늘 이거는 우리 전부 다 긴장하고 몰랐어. 몰랐어 오늘은. 아 비글즈 오디션을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솔직히 내가 코트 뭐 나이 어리지만 내가 방송 선배야. 어? 아니 너보다 오래했잖아. 너 몇 년 됐는데? 나 WC부터 했는데. 그때는 개 씹듣보였잖아. 방송 아니, 거의 듣보. 그냥. 그냥 방송 취미로 했잖아. 아니, 이 양반은 이 새끼 방송 킨 거 WC대 그냥 거기서 아 켜지나? 호흡 켜진다. 아, 일반인 시절. 스탄판 해볼까? 이 딸이. 스포츠도 선후배가 있듯이. 아 방송 선후배가 있듯이. 게이머도 선후배가 있듯이. 그럼 내가 선배네. 나 세이클럽 때부터 했거든. 아 진짜로 나 김희부 누나랑 같은 클럽이었어. 나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 사람. 아 버디버디 BJ 출신이야. 버디버디야 램프 나온 거 버디버디 전에 원래 세이클럽 있었어 임마. 램프 나온 거야. 야 그때는 근데 진짜 유료 풍선 이런 거 진짜 일도 없었어. 어 맞아 진짜로. 그래서 맞아. 열정으로만 했었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내가 콘텐츠는 선배야. 맞아. 아 인정할 거 인정해. 내가 WC 때 됐잖아 형은. 알잖아 형은 나보다. 아니 근데 내가 아직 기억해. 윤태훈으로 그때 뭐 씨발 제압이 존망 거기서 존망하고 나서 와가지고 존망 안 했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씨발년 언제 존망했어 씨발년아. 개새끼야 가서 또 존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 안 되고 도망간 거야 씨발 개새끼야. 그냥 씨발년아 그때 힘들어한 거야 씨발년아 병신새끼야. 나이팔이 씨발년아 족같은 새끼야 씨발 이 새끼 중고나라에서 팔던 새끼야 씨발년아 똥이 정신하고 족같은 새끼야 같은 새끼가. 아니 형님이 근데 더 메이저 아니었습니까? 형 그러면 이 새끼는 개소리야. 방송이 언제 은행했는지 알아? 물구나무 서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아, 간장 뿌리고 100개 터진 데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잘된 거야. 맞잖아. 그때 나를 알았잖아. 시바야 너 그때 나랑 노래 배틀 했잖아. 나 너 인터넷에서 봤어. 너 그때 나를 기억 안 나. 노래 배틀 나 동그라이브로 이 새끼 옛날에 그 저기 토크온 지금 있잖아. 나 빨반하는 거 그거 참여하고 그랬었어 이 새끼. 아 그거 애니바디 기억한다. 애니바디 기억한다. 그때 내가 경쟁 나갈 때잖아요. 아 저도 좀 기억나네. 그래. 아 근데 결론적으로 메이저는 먼저 코팅이 되지 않으셨나요? 걔 자 내가 딱 말해줄게. 내가 서류를 아 저거 봐. 저거 아니 내가 말할게. 서류를 딱 말해줄게. 서로가 예. 1세대 대통령이 누구냐? 쇼리야. 아 쇼리님 아, 쇼리를 난 지금까지 여자 캐릭터 중에 쇼리만한 인물을 못 봤어. 형도 예. 인정하지? 인정하지. 두 번째가 인범이야. 맞아. 아 인범. 인범이는 진짜 넘을 수 없는 그 야방의 시초를 만든 어떻게 보면 그 또라이 방송에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야. 인범이. 어. 세 번째가 나야. 맞나요 형님? 조금 이건 이제 전지적 족구 시점. 형님이 뭐 아 그럼 아 그러면 당신 1세대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옛날부터 방송 봤던 사람들 알 거야. 유신이야. 1세 아니 모든 방송 개인 방송 기틀을 잡아놓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맞긴 해. 왜냐면 전화 데이트 이런 것들 모든 그런 기틀을 잡아놓은 게 유신은 맞아. 그 다음에 백반영님, 소니, 임범, 자 쇼리, 자 아, 소니 형님 인정을 하는데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신은 좀 못해요. 왜요? 유신 형님은 시청자를 그렇게 잘 찍던 BJ가 아니었어요. 잘 찍어서 뭔 개소리야. 1년 내내 1등이었어. 진짜 아니, 방송을... 그 아프리카 방송국 1등 아니야? 닥쳐. 예. 너 진짜 근데 인망을 잘 모르는구나.
내 인방 잘 알지. 와, 이 새끼 괜히 노래하는 음성용이 아니네. 아니 이 새끼 인방 다 뭐, 여러분 내가 모른다. 진짜 너가 많이 모른다. 너는 1.5세대야. 아 형님 1세대 원래 뭐. 아니 나도 1.5세대야. 근데 1세대는 임범, 유신, 백반, 네. 아, 쇼리 백반 예.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 거기 중에서도 1세대가 뭐냐면 1세대 쇼리, 예. 2세대 임범, 예. 3세대가 소닉 철구 라이벌. 네. 어? 소닉 철구 맞죠. 예. 소닉 철구 라이벌. 예. 그다음 4세대는 없어. 봉준 형님이랑 뭐 아니야 봉준 잘하지. 아 봉준이 잘하지. 어 말하는데. 아 맞죠. 맞지. 형님이 결국에는 맞지. 3세대 이외에는 없다. 어? 아 3세대.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다 뚜렷하. 왜냐면 뭐 형 넘사벽이었잖아. 맞잖아. 넘사벽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모바일로 지금 보시고 있으면 진짜 내가 80% 70% 아 맞죠.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어. 모바일이 없었어. 컴퓨터로 PC로만 PC로만 15,000 만명 찍던 임범이었어. 그치. 리니지 컨텐츠로 어마어마했지. 맞아. 그 임범이 그때가 노래도 야무지긴 했었는데 노래가 왜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리니지 하면서 그 클럽 노래 틀고 그게 저도 기억이 남긴 해요. 너는 근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냐? 왜냐면 그때까지 그때부터 봤었으면 진짜 어때 보면 그러니까 한번 뜨기도 떴을 텐데. 아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나 아 잘 졸업시켰다. 아 진짜 잘 넌 안 되겠다 진짜 수롱아. 아, 예. 각성을 좀 하자. 그래 야, 하나에서 포부를 좀 가지라. 포부를. 야 너가 지금 여기에서 아 철구 있어 쓰레기네 그렇다 하지만 아 씨발 철구 새끼 족같다 내가 언젠가 보여준다 이를 갈어. 예 이를 갈고 씨발려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너가 이를 갈았던 사람 상대방은 누구야? 오, 이거 너 아? 임범이 보면서 이를 갈았냐? 아니. 그러면 누구야? 나? 소닉. 소닉. 소닉 옛날에 스타 엽기빌드 존나 재밌었는데. 왜냐면 소닉이 나랑 컨텐츠가 겹쳤어. 아, 나는 이를 갈았지. 그게 똥바지로 들어가면서 나는 씨발 그거 들어가면서 나 언젠가는 너를 꺾어준다. 개 새끼 여러분 철구야 들어와 반말하네. 씨발 새끼 언제나 꺾어줄게. 이를 가면서 그 고정을 계속 뽑았지. 가져왔지. 뛰어넘었지. 그때부터 연락 바로 차다. 영웅단네 영웅단. 어? 이게 어? 이게 추진력인가? 그럼. 너는 아 이 새끼 아직까지 방송 시발이잖아. 예. 어. 너는 지금 이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더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지금 여기에서 아 이 여기서 고정을 내가 좀 가져와야지. 재미난 모습 보여줘야지.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 아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하냐. 아 이 씨발 새끼 이거 야 때리는 것도 재밌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아 야 이거 마이라 앉아라. 아 예 마이라 아 있습니다. 맞잖아 얘들아. 아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아 근데 제가 형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예, 말할게. 예. 우리 둘이는 너의 생명의 은이야. 아 그건 맞죠 형님. 생명의 은이야. 예.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그래. 형님의 생명의 은이면 누굽니까? 어? 형님의 생명의 은이. 아? 예. 유선이. 아이. 아이고. 아이. 서수길. 아. 수길이? 수길. 수길 아닌데. 그럼 누군데? 어? 유선이?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러분 내 생명 의지 생각하는 사람 다 있어. 운영자 누구? 홍기석이. 아니 아 진짜야. 아 저 말을 왜? 어. 나는 그 운영자는 너무 고마워. 아, 나를 항상 소극대해주고 항상 그냥 운영자 BJ 관계가 아니라 나를 항상 걱정해주고 철근이 이건 아닌데 이 컨텐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뭔가 그 나를 진짜 좋아해준다는 느낌? 아 진짜 팬심으로? 아, 이 사람은 운영자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어, 인간 대 인간으로. 홍기성. 그래. 야,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야, 야. 아니 근데 숟가락. 야, 숟가락. 아. 형. 왜? 나일프라 한번 이거 매니저 교체 한번 하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갔다 온 형이 좀 느끼하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아, 마 솔직히 말해봐. 상남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말해. 내가 억까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네가 방송에서 막 상남이 보고 막 이래버리면 시청자들도 너한테 짜증이 나. 일단 그건 좀 네가 낮춰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네 동선의 뒤에서 너를 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오늘 그거가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은 해. 라이프를 하루 견학 보내자. 우리말이야. 씨발 새끼 안 듣네. 족같았었죠. 자기 말만 존나 하고 우리 말을 무시하는 레알 이기적인 사람 맞아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뭐 취하신 거 아니죠? 어때요? 꼰대야? 갑자기? 왜? 말을 길게 하지 마. 알았어 조용히 할게. 나한테 계속 알았어 짧게 할게. 짧게 좀 하세요. 알았어. 아 존나 그냥 존나 듣기 싫네. 씨발 꼰대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방송이 아니고 방송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코트 형한테 형님 나한테 질환하냐? 근데 코트 형한테 빰 맞았을 것 같아. 방송 아니었어. 딱 말할게. 네. 코트 이 새끼 맞짱 뜨잖아. 나한테 저 너 나랑 주먹을 날래? 너 죽어. 아 근데 이 형 살만 빼면 야 장남아 링 좀 잡아봐라. 야 그냥 짝패처럼 영화 짝패 맞지? 네. 총테이프 갖고 와. 손 한 손씩 야, 묶고 진짜 가자. 짝패, 한 대씩 때리자. 짝패 좋아하나? 짝패 맞다. 총테이프 한 손으로 묶고 그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대씩 때리자. 할래? 일단 오늘 아니야. 씨발 도라이몽 좀 봐. 진짜 좋은 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자 철구 형 진짜 찐따고 코트 형이 진짜 싸움 잘했을 거예요. 내가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힘이 저기해서 그렇지. 아니 이 형은 진짜 싸움 잘했을 거예요. 형 싸움 한 그릇 하셨죠? 그럼. 아유, 난 돌변하면은 병재? 걔? 턱 나갔어 임마. 철구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있었으면 진짜 일로와 일로와 씨바 빡 바로 세대고 싶었어. 해봐. 아 진짜 해봐. 그게 아니지. 아 해봐. 아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둘이 딱 서봐 이렇게. 너, 아니 너 나와 해봐. 아니 둘이 딱 서면 네가 아, 져. 아 빠져. 네가 져. 해봐. 해봐 어떻게 할 건데 해봐. 아니죠. 해봐. 아 좀 이렇게 해봐. 진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고 한번 한 때려 봐봐. 해봐. 아 안 돼. 주먹으로 한 대 때려봐. 아 형님 장난입니다. 아이 왜 들어와. 제가 형님한테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씨발 새끼 존나 재미없네. 뭘 재미가 많이 씨발 실제로 때릴 부스야 이 양반 지금. 얼굴 표정 봐봐. 지금 화났다니까. 아니 봐봐. 아 뭘 화가 나. 아 형님 아 장난입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앞에 서보세요. 진짜로 씨발 대가리 때린 포스라니까요. 내가 형 이런 말을 했어 방송 중에. 진짜 세상에서 건드려야 되는 사람은 조폭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야. 건들면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건들면 안 돼. 맞잖아. 너 분노 조절 장애야? 맞아. 선택적인 건 또 같던데. 건들면 안 돼. 형님 어떤 스타일이신데요? 나는 진짜 나를 깎아 인격적으로 나를 깎아내린다. 이 새끼 딱 이렇게 가구 잡고 있잖아. 여기서 거폭 들어오잖아. 어 형님 이 지랄 존나 한다. 거폭 때려와 씨발 새끼. 나 여러분 딱 말할게요. 아 거폭이 말해 주먹에도 뜨지 않는다? 합니다. 아 내가 당연히 내가 못 이기겠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할 수 있어. 한 대라도 때린다 이런 말. 아니 나 탭은 하지 않아 이거. 나 포기 안 해. 나는 내가 맞은 만큼 난 돌려줘. 타격은 입히지. 내가 질 수는 있어. 나 근데 거폭한테 아픔을 느껴주게 할 수는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낙발이 깡발이가 존나 장난 아니에요. 병신아 새끼야. 아야 해봐. 아야 거폭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일 바로 잡을래. 아 해. 나 진짜 이런 포기를 안 한다니까 나는. 포기 안 해. 나 진짜야. 전에도 얘기했지. 뭐? 너는 소대장 컷이라고. 오. 뭐하냐? 뭐하냐? 아니 왜? 뭐하냐 개새끼야? 개새끼 발가락 씨발라면 안 되겠네 개새끼가. 야 좋아하냐? 소대장 컷. 근데 이 형은 약간 맞잖아. 근데 이 형은 상남자 기질이 아이가. 있고 상남자고 형님 같은 경우 약간은 이제 약간 봐주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은 아 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들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 좀. 이 새끼 소대장 어? 모르나? 눈사람 펀치한테 맞을래? 개새끼야. 그러나 나 말할게. 예. 어, 좀 딱딱해. 너는 예. 어? 야, 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인생에 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야. 얘는 토콘에서 그 진짜 10년 동안 살았던 토콘 약간 띵따들의 그 모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돼. 근데 내 말. 형은 너가 BJ잖아. 예. 나는 BJ들이랑 다 올렸고 난 BJ를 생활을 10년간 했어. 내 말이 보약이고 내 말이 연장제면 내 말이 비타민이야. 형님 왕따고 아니야? 아니 왕따고래.
형님 1등이시죠. 앞에가 1등이에요. 얼마나 들어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아, 맞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걸고 아프리카 1등이시기 때문에 이건 들어야 돼. 나자. 아, 진짜 이 나 호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다 있구나. 우리 자. 앉아. 그러니까 나는 이 아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뭐? 난 솔직히 나 진짜 운영자 마인드 궁금해. 운영자? 아프리카 운영자? 마인드 과연 아프리카 운영자님들은 이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겠고 난 솔직히 나도 솔방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치. 형도 약간 솔방을 더 좋아하지. 그치. 근데 이 합방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운영자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나 진짜 궁금해. 싫어해. 솔직히 운영자들은 다들 각각 어떤 개인의 기량을 뽐내기를 원해. 네네. 근데 이렇게 다들 자기들끼리 뭉치고 하니까 새로운 뉴비가 안 올라오잖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그래가지고 뉴비존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도 못 떠오르잖아. 그게 이제 운영자들의 숙제지. 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프로로 이제 하니까. 근데 이게 이상해. 나도 아프리카 영종당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카르텔이 아니었거든? 네. 이 카르텔을 만들어낸 새끼야 누구냐는 거야. 카르텔. 아말루가? 어떤 새끼냐? 어떤 새끼 아프리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남준이. 예? 그 새끼가 합방에 주도를 했어. 아니 그 뜻이 아니야. 맞아? 네? 프로 얘기를 하는 거. 남순이 형은 그냥 남순이 논란이 있겠는가? 왜? 남순이가 왜? 무슨 크루를 문화를 만들어? 잠깐만 할게. 이거는 예. 시청자들이 만들었어. 시청자들이? 이 개새끼들이 합방 아니면 펌핑이 안 돼. 맞잖아. 그래, 그래서 시청자들 좋아하니까 BJ들도 거기 따라간 거지. 탑입이야. 다 쳐내. 이건 다 쳐내. 아, 이건 쳐내. 진짜 이건 진짜 우리가 뭐 노리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이런 걸로 막 네. 아 진짜 나 이런 나 진짜 이거 있잖아요. 타이밍이 아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 이 새끼가 자기들 프레임에 딱 맞춘다니까. 전에 비하가 없다. 아 일단은 소롱아. 예. 네가 주도적으로 이런 말했을 때 야 씨발 천에 해. 나가 주세요 그냥 쳐내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런 생각 나가 주세요가 나. 아니라 이 빨갱이야. 아, 야, 아 족구 족발을 족발을 드세요. 아예 좀 내려놓으세요. 저기 좀 내려놓으세요. 무방비다 소롱아. 나가 제가 쳐내겠습니다. 빨랐는데 철구 족 같다. 아예 맞네요. 안 쳐내겠어요. 거의 흉기가 될 수 있다. 때려면 이렇게 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왜 오해를 하세요. 맛있게 먹네 형. 저거 언제까지 방송할 거야? 나는 사실 방송이 많이 좋아졌다. 네네. 나 방송 참 싫을 때 많았어. 너 딱 말할게. 왜? 너 수트 떠나면 너 망해. 너 수트가 풍선 90% 남는다. 이봐라 이봐 이 좆더머런 새끼가 쓰고 있는 거 봐라. 잘 봐. 야 2월 달에 수트가 100만 개 쌌어. 네네. 나 140만 개 받았거든? 예. 그 40만 개 어디서 나왔을까? 시청자들이 쌌어. 코트 팬들한테 나온 거야. 근데 형님 이런 말씀해서 형님 못 먹는 형님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 왜 계속 코트 형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상마마! 뭐하냐! 물티슈 여기있어. 그렇게 따지면 5대5 아닙니까? 너무 찡긋찡긋 나왔지. 5대5 아닙니까? 아예 문구 형은 발소로 맞는데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다르지. 왜냐면 아 문구문 형님은 뭐고 나한테 그러니까, 수트님은 수트 무슨 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데 씨발라마. 아 근데 이건 똑같은 개념 아닌가? 씨발라마 가만 보면 개새끼가. 예. 왜냐면 수트 형님과 문구 형은 다르지. 아, 뭐가 그래? 달라 이 개새끼야. 다르지 씨발년아. 어떻게 다른데? 다르지 개새끼야. 어떻게 뭐가 다르냐고 개새끼야. 수트는 다른 방에 다 쏘잖아. 그치? 문구는 나만 바라봐. 개소리야.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서윤이한테 100개 막 쏘고 막 그러던데. 아 그거는 미성품이야 병신아. 미성품 전에도 개새끼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나는 뭐 다른 자기가 끌리는 방송 있으면 막 쏘는 거 난 좋아. 예. 그 문콩님 항상 얘기를 아 문콩님이래. 수트님 항상 나한테 얘기를 해. 뭐라고요?
나한테 항상 1등은 코트다. 어, 나는 첫 번째가 항상 코트다. 그럼 문구 형님도 나 카톡 보여줘? 아닌데? 철구 형님 1등 아닙니까? 문구 형님도? 어, 문구 형은 나 무조건 1등이지. 어, 그건 맞지. 진짜. 철박이지. 어, 무조건 문구 형. 나 문구 형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어, 생명 나 문구 형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코트는 내 심장이야. 어, 심장. 문구 형은 내 고추야. 문구 형이 없으면 나 구실 못해. 수트는 내 정자야. 야. 왜? 수트는 내 똥구령이야. 나 문구 없으면 나 똥 못 싸. 이거는 문구 계속. 어, 예. 맞는 얘기야. 어, 맞는 이 새끼 완전 문구형이고. 문구형님이 진짜 레벨로 있으시지. 문구형 여러분들 까만색이 다 블랙해. 아 맞습니다. 자. 앉아. 아, 예, 앉아. 한잔하겠습니다, 형님. 야, 근데 이렇게 셋이서 술 먹게 될지 몰랐네. 어, 저도. 아. 소라가. 예, 예. 너의 열혈은 누구냐? 저의 열혈은 뭐. 너의 대부님. 대부를 말해봐라. 너의 대부님 말해봐라. 너가 진짜 고마웠던 열혈. 말해봐라. 뭐, 형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대바대 형님이. 대바대? 그 양반 어, 스타 방송 그 이기광 방송. 아,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 방송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 네, 대마대 형님이. 아, 진짜야? 예. 네. 왜냐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도 저한테 진짜 잘해 주셨어요. 아, 근데 소령이 말하는 톤이 뭔가 씨발 X같네. 존나 13mm. 아니, 씨발 새끼 이게 말할 때 약간 중간에 뭐 새끼가 있어. 뭐냐면 왜냐면... 야, 씨발이야. 예. 여기가 뭐 힐링 캠프야, 씨발이라? 아니 뭐 아니 말을 빨리 빠딱빠딱해. 아니 이 새끼 말하면 힐링 캠프가 되고 뭐 아니 뭐 힐링 캠프가 아니고 약간은 새끼가. 감동을 줄 때는 뭐 감동이 아니라 지금 감동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근데 거는... 너희들은 뭐 그 잘하시는 분 똥구멍이라고 고추라고 이렇게 많은 아니 근데 그거 뭐 진짜야. 좀 야! 그거 진짜잖아. 수트는 내 전립선이야. 야 이 씨발이야. 와. 뭉크는 이 씨발 새끼야. 내 불알이야. 불알이가. 불알이야. 한쪽이 없으면 씨발 구실 못해. 오 살아있네. 그래. 와. 아 그건 맞죠 형님. 소라가 니가 말하면 진짜 뭔가 힐링 캠프.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형님 뭉크멍 형님도 너 비트코인하고 뭐 그러시나. 아 잠깐만 이 새끼 근데 아 내... 그건 맞잖아요. 야 잠시만 오늘 비트 몇 프로 성공했냐? 야 너 어제 얼마 땄어? 너 400만 200 땄어? 와, 씨발 이 새끼 지리네. 감이 좋다니까 개새끼가. 하자. 아, 예. 어, 야, 비트코인 상승을 위하여. 아, 위하여. 아, 남의 돈으로 비트코인 좀 그만해라 이 개새끼. 자. 팬카로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 보면은. 어. 근데 언제까지 지혜 속색일 거야? 근데 제가 철구 형 보잖아요. 어? 방송 안 할 때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이즈를 하면서 아 씨발로 황해야. 황해가 조심해라. 앉아라 개새끼들아. 앉아. 그게 아니고 장난입니다, 형님. 손 닦아라. 담배 줘봐. 아 예. 내가 준다. 아 예. 우리 형님 내가 준다. 아 제가 그래. 라이터 불. 어, 내가 저, 준다 우리 형님은. 아 예. 라이터 뭐 불 붙이겠습니다. 내가 준다. 아 예. 내가 준다. 씨발이나. 내가 준. 아 형님 진짜. 이건 원래 근데 막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누가 하는 거죠? 그냥 그 밑에 사람이 하는 거. 너 군대 안 갔다 왔냐? 근데 형님이 제일 위에 아닌가요? 어, 뭐 맞지. 진짜 할 수가. 기분 나쁘나. 이 새끼야 이래도 방송 외적으론 십새끼야. 아, 형님한테 왜 갑질하시나요? 어. 얘 십새끼라고요? 십새끼라고요, 형님? 아, 이 새끼 근데 같이 있을 때 네. 있잖아. 은근히 반말을 너무 해. 이렇게. 아까 뭐 하다가 야야야야야 이렇게 둘밖에 없어. 예. 누구 찾는 거지? 뭐 랄프 찾나? 야야야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그래서 나 찾나 보다 그래서 아. 어 했어. 담배 좀 갖다 줘. 아 진짜요? 시간이 뒤질라고 이게 아 진짜 새끼가. 진심이에요? 내 친구야! 그만 변하니까. 아 나 원래 아니 형님한테 변하면 원래 나야 하잖아. 아니 근데 변한 것도 이거 인성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나 이거 훨씬 형님인데 방송은 솔직히 야 아, 근데 우리 두 살 차이밖에 안 나. 아 그래도 동방이 얘라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코트 형이랑은
나 코트 형이 나랑 그렇게 오래 안 사이는 아니야 실제로. 근데 나는 원체 사이에서 많이 봤잖아.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트잖아요. 진짜 대가리 때리고 그냥 사람 치고 안 합니다. 오케이 지금 한번 해봐 봐. 그만해 개새끼야. 아니 뭐 아니 형님 아 너 지금 속마음 나는데 해봐. 아니 속마음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새끼랑 아니 그게 아니야. 옛날에 방송하던 시절 때 알았었으면은 별로 안 친했을 것 같아. 근데 나이 먹고 만나갖고 그나마 좀 잘 맞는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예. 나 딱 말할게. 서호가 아, 예. 동생이 형한테 까보면 안 돼. 아 그쵸. 아 그건 맞죠. 동생이 형한테 까보면 안 된다고. 근데 형은 왜 까보죠? 왜냐하면 아 그립치지 마. 예. 동생이 형한테 까보면 안 돼 여러분들. 동생이 갑자기 형한테 예. 이렇게 대가리 쳐. 예.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예.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아 씨발 비글 자는 이 두 새끼들한테 제일 대가리 많이 맞았어. 씨발 진짜. 안 돼. 아, 예. 형한테 싸가야죠. 아니, 그만 안 돼. 그만 때려요. 미안합니다 아, 제가. 예? 아이 그만 때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형한테 너무 아 너무 오바 있네. 그래. 맞아. 갑자기 형한테 이거를 이렇게 다 뿌리면 안 된다고.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성이 문제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지? 맞지. 맞습니다. 응. 하지 마. 예. 자, 나 술 좀 달아줘. 아 예. 술 한 잔 줘라. 아 예. 근데 기분 좋네요. 좋다. 아 이거 비 형이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괜찮다. 형, 아, 예. 형의 사랑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 사랑? 어. 유선이. 나 유선이 좋아. 소개시켜주면 안 돼? 상마마 들어와봐. 상마마. 이쪽으로 좀. 성마 왜 불렀나? 갑자기. 상마마. 예. 오늘 족같았지? 예 아니요. 괜찮아? 아, 동성거였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상마마. 네. 얘가 유선이 좋아한다는데? 누가요? 얘가 얘가요? It's me. 내가 유선이 좋아하면 안 되냐? 내 씨발 유선이 좋아할 수 있잖아. 이 씨발 상만 네가 보내놨대 지랄이야! 갑자기? 아니 아니야 상관아 들어가. 아니야 상관아 들어가 장난해 장난해. 근데 형님도 유선이 좋아하잖아. 아이 씨발 새끼 존나 선망. 아니 근데 씨발 새끼야. 근데 백트 가정이 있고 새끼야. 가정이 있고 씨발 새끼야. 어? 딸이 있고 그런데. 야. 나 진짜 이새 실수하네. 새끼. 나 하루에도 나 이거 보는 사람이야. 성마마. 아니 성마미래. 소롱아. 뭘, 어디 갔어? 나 지금도 봐야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상마마 어디 갔어 이거? 아 또 철국에 팬가이 아, 감사합니다 형님. 나이따. 나이따. 아 이거 곧 봐야 돼. 아 닥쳐 이거 곧 봐야 돼. 또 곧 봐야 돼.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니야 그쪽에 없어. 나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상마마 어디 갔냐 이거? 뭘 보시는 거지? 우리 연지 어디 갔냐? 이거 봐야 돼. 연지님. 솔직히 말해 우리 연지 귀여워 안 귀여워? 우리 연지? 예? 허이 씨발 새끼 선 넘네. 우리 연지? 우리가 아니고 그럼 우리 유선이? 우리 연지? 아니 왜? 아니 예요. 말 잘못했어. 아 연지님 잘 철구 형님. 어 왜?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우리 유선이 우리 유선이 어 미안 미안. 아 연지랑 유선이랑 왜 이렇게 헷갈리노? 아 그래 그래. 아 미안합니다. 예 예. 마 야 나는 진짜 말할게 형. 연진이 형이 딱 말해봐. 아니 연진은 BJ 아니야? BJ로 키워야 되지 않아? 아, 말해봐. 아, 나 진짜로 아니 나 모르겠. 나 지혜가 아니 연지가 어리잖아 임마. 이제 초등학생. 이 연지 여기 있어요. 연지 어디 있어 연지? 여기. 어 들어봐. 우리 연지 봐야 돼. 그래 우리 연지. 그게 이거 뭔지 알아? 다시 들어봐. 계속 플레이 버튼 눌러.
이런 말 해도 될까? 무서워. 이런 말 해도 될까? 무서워. 아 이런 말 해도 되냐고. 뭐죠? 꺼봐. 꺼봐. 왠지 감이 없네. 아니 연지 형님처럼 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님. 아 연지. 자 선생님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출처 같이 찾기 우리 소령이 팬그룹 가죠. 우리 아, 이거 터지고 먹어야 돼. 그래 아, 한잔 합시다. 아, 한잔하게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들. 어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아 100kg 안 돼. 그럼 나와주세요 한번. 우리 오늘 소령이 소령아 비글즈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예. 우리가 합방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아 맞습니다 형님. 항상 네가 내 솔방을 할 때 우리 예. 타이밍이 나와.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글즈는 아니지. 예. 우리는 인천 사는 사람이고 예. 난 너를 진짜 착한 동생이라 생각을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지. 예. 자 형님들 아고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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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탁 어, 그냥 한잔 하자. 한잔 하자. 아예 아예 48시간 몇 시간 남았냐? 돌고 있지? 삼마마 돌고 있어 타이머? 내일 아마 저녁 6시에 끝날걸? 저녁 6시? 소로가 너 원래 술 잘 안 먹어?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죠. 아예 안 먹어? 술을 먹을 일이 없지. 뭐 술을 안 좋아하는구나. 술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맛도 없고. 근데 뭐 형님들을 먹을 기분 오늘 진짜 좋네요. 나도 좋다. 아, 예. 그래 그냥 이대로 집에 갔었으면 좀 찝찝했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갔었으면 사람들이 간지로 야 뭐야 망고 내게 와 누구야 우리 강... 고배 어 고배야 와 고배 형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화 한번 하자 진짜로. 누구지? 아이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남 사는 영 형님. 예, 그러지 않는가? 예. 이 강남 사는 형님이 너를 좋게 본 거야. 아이고 형님. 열심히 해라 소롱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롱아 여기서 기죽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철구한테 복수를 해라. 그거야 이 씨발년아. 알겠습니다. 씨발 저 바보. 강남 사는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이고 이게 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매 예. 왔어? 소마 왔어? 근데 소마가 누구야? 누구니? 소마는 누구냐면 비글즈 비소. 네? 소매는 어떻게 보면 비글즈 아픈 손가락 아이가. 아우. 어, 누군지를 모르시.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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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겨울왕국 한번 추라고 하시. 아, 이 새끼는 제가 칠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저 청자 말들을 들을 필요 없어. 오늘은 너 할 필요 없어. 너가 여기서 광대지 발휘할 필요 없고. 하지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눈에 들었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뚜둥뚱 따라라라 뚜룽뚱 따라라. 아, 형님 닦아드릴게요. 해야 될 것 같아. 야, 매운탕 국물 눈에다 넣어버리네.
괜찮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야, 괜찮아? 어, 괜찮으세요, 형님? 아니, 왜? 제가 너무 안 거 아니야? 눈에 나 넣고 있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야, 3번 물 가져, 빨리. 뭐, 아, 물 제가... 아, 물 갖고 왔어. 죄송합니다. 아, 최고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형님? 아, 이 정도는 안 죽는다, 씨발년아. 아, 예. 자, 한잔해. 아, 한잔해, 한잔해. 하나네. 어어. 하나네. 자, 나. 아, 예. 나. 아. 감난 산을 형님 맞고 뵐게. 틀어, 틀어. 상마마 틀어. 노랑 틀어. 아이고, 강남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매니, 강남 형님 매니저 좀 주실 수 있나요? 후! 후! 또! 후! 나나! 씨발 뭐하냐? 아니 형 네가 해봐. 안한다. 가고 있다. 자, 앉아. 불러봐. 불러 앉아. 불러나. 아, 예. 너를 오늘 내가 너를 타자치금으로써 너를 내가 요걸 존나 많이 먹었어. 그만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아, 예. 이 방에 들어온다고 네 팬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방이 만약에 150달러면 150달러는 네 팬이 아니야. 근데 그 방송 싫어서 네 팬인데 안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뭐 터진 것 같은데. 이거 뭐 터져? 그냥 날아 올라갔는데. 어, 잠시만요. 그냥 별풍선 그걸 봐. 아니 저 철공 혼자 출하하시는데요, 형님이? 조과 결단 내려라. 출 거냐 말 거냐? 안 준다. 안 준다? 지금 분위기 안 나. 나 춤 출 때는 분위기 나야지. 철공 혼자 신나게라고 하시는데요? 형님 승이 날 때 주는 거죠.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형님 정신 차리세요. 고매세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 정신 차리시고 형님. 형님 내가 승이 날 때 주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또 잠방도 안 해야 되고 아직 많은데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앉으세요. 니나 정신 차리세요. 빨리 주세요. 방금 존나 찐땐 나는데 뭐야 이거? 분위기 아니 알잖아. 분위기 떠났어. 분위기 끝났어. 바로 어, 쳤어야 했는데 분위기 끝났어. 안 해줘. 여러분 나중에 분위기 날 때 흥분해 줄게요. 아 예. 흥분해 주자. 흥분해서. 맞죠. 어, 흉가해 줄게 여러분들. 나 하나 좀 갔다 올게. 하나 줄게. 하나 갔다 오시고. 하나 좀 갔다 올게. 하나 좀 갔다 올게. 철구 형님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막 간 거 같은데? 왜냐면 철 형님 제가 봤을 때 진짜 술 취했어요. 화장실 가면 아이고 전자녀는 이게 제가 아니라가지고 제게 아니라가지고 누구이시지? 아 광남 사는 형님 제가 매니저 일단 드리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어, 매니저 잠시만요. 제가 드릴게요. 아따 마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막 좋네. 매니저. 어? 철군 계시고. 아 저도 좋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제가. 그만해라. 어? 그만해. 어, 잠시만 매니저 들어야 돼가지고. 잠깐만. 한 번을 안 주노라고 하시는데 모르겠.. 술을 좀 드신 것 같아가지고. 와 우리 몇 병 먹었냐?
지금 못해도 한 3병 먹었으면 되니. 와, 이렇게 술 왜 이렇게 약해졌냐. 어, 형님도 좀 취하셨어요? 자존심 상하네. 형님 앉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드시고 좀. 그럼아. 예, 형님. 비글즈 아니더라도 잘해야 된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끼는 거 알지?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럼아. 예. 잘하자.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예. 너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려면 네가 스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하면 내 고적을 늘릴까 그런 노력을 하고 해야 돼. 아, 예. 나도 여러분들 지금 28시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막잘하자. 아, 막잘. 막잘합시다. 아, 이거 또 천 개. 소롱아, 아이고 천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롱아. 예. 니가 비글즈를 나갔다고 해가지고 너무 소외받지 말고 어? 형은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형이 토지가 많게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소룡이를 좀 이제 좀 내보낸 데 대해서는 나도 좀 미안하게 너무 생각하고, 왜냐면 소룡이가 맨날 형들한테 맨날 안무를 잘 묻고 그 다음에 좋은 동생이고 형들한테 잘하고 그런 걸 아는데, 형은 딱 한 가지야. 어? 예. 네가 비글즈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학고라서 뭐 청장 안 나와서 당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너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 좀 이제 시청자 수를 늘려야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는 너 마이너즈 없으면 너 진짜 망해. 예. 알겠지? 형 말을 기억하고 어? 아, 네가 예. 좀 더 잘 되고 이약 물고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잘하자. 아니 코트 형도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 소룡이, 이게 끝은 아니야. 이게 끝은 절대 아니야. 네. 길게 보고 멀리 봐. 열심히 하고. 너가 비교 나왔다 해가지고 형이 솔방을 하는데 너가 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비글즈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합방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이 내가 진짜 좋은 동생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너 열심히 하고 저는 울지는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너 진짜 좋은 놈이다. 파이팅하자 소령아. 알지? 감사합니다. 잘하자. 울지 말고. 예. 자. 자. 성장하자.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그동안.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 자. 여기서 삼바바 이거 좀 치워 봐. 후. 감사합니다. 연락 자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소룡이 마지막 인사해. 마지막 인사. 솔직히 여기 제 방송에 철구 형님, 코트 형님 나와주신 것도 진짜 감사하고, 솔직히 비글즈 하면서 민폐가 안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솔직히 후련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꼭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여러분 잘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졸업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예, 그러면 저는 48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소룡이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소룡아, 내가 이거 끌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세요. 고생했습니다. 형님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생했고. 아, 예, 감사합니다. 나라 싼다는데 피자.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 예, 감사합니다. 형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조심히 가해. 예. 잘 챙겨 먹어. 그 약한 눈물이 날라 그러네. 삼아 담배 가져와.
아이다 뭐하냐. 여러분들 저도 찝찝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선웅이가 비글즈가 보험이 아닌 뭔가 좀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맞아요. 학고라 당한 거 맞아요. 그냥 비글즈가 시청자가 안 나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수장이 욕을 들어야 되고 수장이 짊어져야 될 산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힘든 법이야. 내가 수장이고 여러분들 내가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면 되고, 왜냐면 비글즈가 여기에서 만약에 소리가 없는데 시청자가 안 나오고 그러면 내 잘못이, 내가 지금 오늘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게 맞겠지. 나도 여러분들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고 소룡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너무 이간질 소룡이가 여러분들 한방 할 거야. 얘들아 비글즈에 나갔다고 해서 손절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소룡이가 좋아해 주셨던 분들 개인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소룡이 좀 많이 좀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룡이가 오늘 마지막에 너무 방송 잘해가지고 더 마음이 아프네. 예, 넌 언제 잘할 거예요? 나한테 그래 갑자기 씨발로 막. 아, 예. 자, 예? 아니 눈빛이 존나 웃기네. 아니 눈이 왜 그래요? 뭔 소리세요? 나 아니 눈이 참... 당신 눈이 왜 그래? 나 술 안 취했는데? 걘 봐봐 한번. 아니 왜? 나 술 안 취했어. 아니까 네가 정색 빨고 쳐다보면 존나 웃기.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나 지금 술 안 취했다니까 얘들아. 어? 아니 씨, 아 이렇게 웃기지. 아 나 술 안 취했습니다. 어, 님들. 술 안 취했어 얘들아. 어 걱정하지 말고 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팬클럽까지 좀 많이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리 방송 즐겨찾기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예, 응가합시다. 좀 진짜 가게? 가자. 진짜야? 그래 나 어차피 개인 방송 이제 못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같이 가자. 오케이. 자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소리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좋은 놈이에요. 많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재방송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갈아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형, 응? 형 맞으러 그거 한번 하자. 뭐? 나 어제 깜짝 놀랐어. 뭐? 진짜 아프리카에 새로운 아까 노래 인재들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 요즘 노래 엄청 많더라. 아니 왜냐면 예전에는 잘하죠. 맨날 똑같은 또 양영민. 그 다음에 혹은 또 이제 또 이 사람. 뽀연이 뭐. 어 뽀연, 뽀연우. 근데 요즘에 진짜 신생들이 진짜 많아. 새로운 이분 어 진짜 존나 나 어제 깜짝 놀랐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가창력 아프리카 넘버원을 찾아라 BJ. 이거 한번 내가. 근데 그걸 할 때 좀 진지하게 해주면 안 돼요? 어. 당신 심사 볼 때. 나 솔직히 나 지금 안 취했거든. 나 형보다는 노래 듣는 기능이 있어. 아 왜냐하면 나는 절대 응감이야. 나는 형보다는 솔직히 나 근데 오키로 가는 말이야. 형보다는 노래 듣는 기가 있다니까. 어? 근데 난 네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때리고 싶어. 아 나 진짜야. 나는 듣는 기가 있어. 진심으로. 형이 나보다 노래를 잘할지언정 나는 듣는 기가 있다고. 듣는 기 있지. 근데 너랑은 다르지. 내가 듣는 기는 훨씬 더 많지. 듣는 기는 뭐야 이거. 또 이러네.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들 재방송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거만 하자요. 그거 하기 전에 달 유설이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가자. 어 그거 한번 할 때 했어.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난 느꼈어. 내 고정한테 잘하자. 유동들은 억울을 끌 때만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맞잖아요. 애정이 없다.
그 사람들은 방송 딱 제목을 딱 보고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고정은 달라. 내가 뭐라든지 봐주는 사람들이고. 맞아, 요즘 고정 너무 막 좋지 않냐? 어 맞아. 팬들 그, 너무 좋지 않냐 요즘? 그러니까 팬들이 그 사람들이 있기에 상단에 뜨는 거고 맞잖아. 맞아. 어 내가 좀 내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진짜 고정 팬들이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진짜. 이런 실수 얘기 그만하시고요. 사랑해. 콧박이들 아, 사랑해. 씨발 새끼. 콧박이들 사랑해. 너도 한마디 해. 콧박이들 사랑해. 철박아 사랑해. 철박아 사랑해. 콧박이들 사랑해. 아, 진짜 사랑해. 사랑해. 너무 좋아 너네. 철박이 사랑해. 사랑해. 철박이 사랑해. 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소리 방송 끄고 우리 소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소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 팬클럽까지 많이 부탁 좀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방종하고 재방송으로 오도록 할게요.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